이런 멋진 여행지들이 한 데 다 모여있는 거 실화인가요?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히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한 절경 모음집 단양 여행 코스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버스로 바로 앞까지 갈 수 있는 한국의 가장 큰 사찰을 여행해 볼 예정입니다. 서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단양 구인사로 가는 버스를 타시면 되는데요. 구인사로 가는 첫 차는 9시 20분에 있고요.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약 2시간 정도 달려 단양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벌써부터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네요. 버스는 중간에 휴게소에 들르지 않고 단양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한번 정차합니다. 단양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는 9시 20분에 구인사 가는 첫 차가 있습니다. 좀 더 일찍 여행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은 하루 전에 오시거나 기차를 이용해 단양역에 도착한 후 구인사 가는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단양 터미널에서 구인사까지는 약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구인사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 버스 정류장도 되게 절같이 생겼네. 여기서는 서울, 제천, 단양, 영월로 가는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장난 아니다. 내리자마자 단풍과 은행이 반겨주네요. 정류장에 내려서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일주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소백산 구인사라고 적혀있네요. 일주문은 절의 영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제일 앞에 있는 문입니다. 일주문을 지나면 성문같이 웅장한 천왕문이 보입니다. 천왕문. 천왕문은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천왕문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에 오르면 문을 지키는 사천왕이 양옆에 있고요. 전망대와 같이 높은 곳에서 풍경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인가? 이곳은 구인사인데요. 구인사는 대한불교 천태종의 총본산으로 소백산 자락에 자리해 있습니다. 웅장한 산세를 따라 천왕문부터 대조사전까지 으리으리한 건축물들이 늘어선 구인사는 단연 최고의 풍경을 볼 수 있는 사찰이었어요. 천왕문을 지나 대조사전까지 걸어보겠습니다. 초반에는 언덕길이 이어져서 약간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오르면 이렇게 계단길이 잘 되어 있어서 쉽게 오를 수 있어요. 지금 구인사는 단풍이 한창이라 절 곳곳에서 붉은색 단풍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쯤 오르면 이렇게 전망대가 있는데요. 풍경 잠깐 보고 갈게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르면 절의 본당인 광명전이 보입니다. 광명전 역시 웅장하네요. 양옆에 옹벽의 빗살무늬도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서 대조사전이 있는 7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가 7층 대조사전 마당입니다. 일단 전망부터 볼게요. 지붕이 가려서 약간 아쉽습니다. 대조사 탄생 100주년 법등이 보이고요. 위에 여의주 같은 게 돌아가는구나. 그 앞으로 대조사전이 보입니다. 황금색 화려한 건물이 인상 깊네요. 대조사전. 내려갈 때는 걸어서 내려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놓치는 풍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체력만 되신다면 걸어 내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려갈 때는 구인사에서 백자리 마을까지 이어지는 은행나무길도 걸어보았습니다. 구인사 주차장에 내려와서는 택시를 타고 보발지에 다녀왔는데요. 보발지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차가 잘 안 잡혀서 흥정을 해야 합니다. 요금은 15,000원에서 10,000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정상에는 보발지 전망대가 있어 풍경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인데요. 오후 3시쯤 방문했더니 그림자가 졌네요. 전망대는 현재 공사 중으로 1층만 개방하고 있지만 작년보다 훨씬 높아져서 높은 곳에서 풍경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전망대 임시 개방 기간은 11월 12일까지입니다. 내년에 완공된 풍경도 기대가 되네요. 보발지 인근에 주차장도 생겨서 주차도 가능합니다. 다음 목적지는 온달 관광지인데요. 보발지는 택시가 잘 안 잡히기 때문에 구인사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시간은 걸어서 대략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걸으면서 보는 풍경도 멋있었어요. 군사 주차장에서 버스를 탈 수도 있지만 저는 시간이 안 맞아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비는 6,000원이 나왔습니다. 온달 관광지는 평강공주와 온달의 이야기를 테마로 하여 꾸며진 곳으로 온달 드라마 세트장이 가장 볼만합니다. 입장료는 성인 5,000원, 청소년 3,500원, 어린이 2,500원, 경로 1,500원입니다. 이곳은 연계소문, 태양사신기, 바람의 나라, 육룡이 나르샤, 신과 함께 등 유명한 사극 드라마와 영화가 많이 촬영된 곳이라고 해요. 고구려 우상과 집기, 수풍들도 그대로 재현되어 있어 재밌는 컨셉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 역시 군데군데 단풍나무가 있어 가을의 정취도 느낄 수 있었어요. 입장권으로는 온달 동굴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동굴은 안전을 위해 헬멧을 쓰고 입장 가능합니다. 동굴을 관람하는 데는 대략 30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동굴에서는 작은 연못과 함께 종묘석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달산성을 구경했는데요. 온달산성은 드라마 세트장을 나와 약 40분 정도 등산로를 따라 걸어 올라야 합니다. 올라가면서 옆으로 드라마 세트장도 보이네요. 등산로는 오르막의 연속이라 생각보다 힘이 들었습니다. 중간쯤에는 쉬어갈 수 있는 정자가 있습니다. 온달산성에서 단양 시내로 가는 버스는 6시 10분, 영월 시내로 가는 버스는 6시 40분에 막차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 올랐습니다. 요즘에는 해가 5시면 져서 온달산성에 도착하니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사다리를 이용해 성곽 위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온달산성은 온달이 신라군어 침입 때 성을 쌓고 싸우다 전사했다는 전설이 있는 곳으로 단양천이 휘돌아가는 영춘면 시골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을에 가면 이렇게 성곽 주위로 단풍 든 풍경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온달산성까지 구경을 잘 했고요. 내려갈 때는 6시 10분이 지나서 버스를 타고 영월역으로 가서 기차를 탔습니다. 온달산성은 영월 쪽에서 가까운 단양이라 단양으로 가든 영월로 가든 큰 차이가 없어요. 청량리로 가는 마지막 열차는 오후 8시 38분에 있어서 저녁 먹고 타시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당일치기 단양 여행 코스를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